네, 안녕하십니까. 가게를 TV 팀 사티비아 교육시설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프로토스 대 저그전, 저그 대 프로토스전. 진짜 이 종종점만 내가 극복을 하면은 아 진짜 난 진짜 자신 있는데 진짜. 이 맵이 특히 어렵거든요. 특히 저그들이 구발업 해가지고 특히 괴롭히는 맵이라. 와 진짜 해법이 없을까? 요즘 저그전에 해법이 없을까요 여러분들? 뭔가 연구가 필요해. 요즘 저그가 아니요. 어. 요즘 저그들은 신이요. 너무 강한 것 같아. 오버로 정방향 제대로 왔고요. 아 이게 거리도 가깝고 구발업으로 찌르겠다는 생각도 굉장히 큰 맵이라서 심지어 성공 확률도 굉장히 높은 맵이라 약간 파이썬 저그 같은 느낌이거든요. 무조건 구발업하는 오버풀이고요. 이렇게 되면은 나쁠 건 없습니다. 아, 요즘 저그전에 대한 부진 이유는 저는 제 실수도 있다고 보는데 저그들의 최적화가 너무 뛰어나다라는 게 문제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초반에 유리하게 시작을 해도 지는 그림인 것 같아서 다른 방안이 없을까 고민 중입니다. 어? 아 이거를 지금 투캐논을 안 지으면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또 투캐논을 지으면 사례바 안마당 멀티를 하기 때문에 내가 유리한 부분이 없어. 진짜 어렵죠. 진짜 저는 너무 어렵습니다. 저그죠. 구타열발 해결법 중 하나라고요. 구타열발 하기 전에 다 끝나요 저거. 맨날 저글링에 치이고 히드라에 치이는데 구타열발 어떻게 가요? 구타열발을 그리고 내가 가려고 가는 게 아니에요. 버티다 보니까 가는 거지. 그건 해결법이 안 돼. 문제가 있어 문제가. 한 방인데. 이건데. 아, 저글링 안 뽑았어. 그냥 손해입니다, 그죠? 빨리 뛰어가서 멀티라도 못하게 해보자. 어? 뭐야? 갑자기 돌아온다. 캐논을 지었기 때문에 테크가 느려요. 그 부분을 이용한 저그의 플레이입니다. 이거는 사례만 뭐 되게 잘하고 있네요. 이 녀석들 이 간사한 저그들 사람의 심리를 이용해서 아주 똑똑해. 너무 똑똑해. 지능이 너무 높아. 숨 막힙니다. 아주 저그와의 경기 숨 막혀요. 숨을 쉬기가 힘들구만. 짱구군님 안녕하세요. 저도 만족한다고요. 진 경기는 유튜브에 많이 올릴 수가 없어요. 욕을 쳐먹기 때문에. 돈을 벌려면 이겨야 됩니다. 이기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와씨 레오 왜 이렇게 빨라. 좀 심한데? 너무 빠른데? 아니 무슨 커세어랑 스커지랑 동시에 나오겠어. 쳐보겠네. 앞마당도 심지어 지금 가져갔는데 쳐보겠네. 와 고수다. 확실한 건 살레방은 잘한다.
인정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죠? 인정해야 돼요. 잘한다에. 상대방은 잘한다. 하지만 이길 수 있다. 요런 마인드로 가자. 잘한다. 이길 수 있다. 할 수 있다. I can do it, do it too. 네이버에 형에 대해서 찾아보던 중에 형에 대한 포스터를 봤는데 읽고 나니까 마음이 따뜻해지는 포스터였다고. 아, 고맙습니다. 제가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니라는 거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뭐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감사하죠. 뭐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알겠지만 그냥 열심히 살려고,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죠. 이티 오랜만이구나. 군대 갔다 왔냐 이러시네요. 야, 술 막걸리 먹었냐? 그만 먹어라 이 새끼야. 라고 얘기하면 별로 안 좋잖아요. 군대 갔다 왔냐가 뭐야. 술 막걸리님 별풍선 통계 감사합니다. 히드라 뭐야. 술 막걸리님 별풍선계 감사합니다. 히드라 뭐야. 잠깐만, 드론 안 뽑고 히드라 뽑았어. 잠깐만, 아이 노래가 안 틀어져 씨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드론 많이 안 뽑았는데 히드라 뽑은 거거든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아이씨 발. 조심해야 됩니다. 아주 조심해야 돼요. 형 솔직히 노잼. 노잼 노잼 능력자야. 어쩌라고요. 아니 씨.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사람이야 내가. 침착합시다 여러분들. 이거 경기가 아주 더럽게 흘러갈 수 있어. 못 본 것 같아. 됩니다. 살짝 눈치 없는 분이야. 오케이. 살짝 눈치 없구요. 좋았구요. 아이 좀 비켜봐요. 풀어보. 아까부터 왜 이렇게 문제야 오늘. 분명 히드라부터 찍었거든. 그지? 분명 히드라부터 찍었어. 테크가 본인이 빨랐는데도 불구하고 히드라부터 찍었단 말이지. 아 이러면 분명 뭔가 한단 말이지. 그게 뭔지 모른단 말이지. 머리가 아프단 말이지. 스카우트 하나 어딨죠? 왜 여기 있지? 여기다가 일단 프로브 가져 놓고 여기 진출하고 여기 진출. 일단 바라는 점 하나는 드랍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둔에다 챔버까지 좀 지은 입장에서는 드랍이 아닐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고. 그럼 계산해야 될 부분은 럴커를. 이게 무슨 현상이죠? 이게 가능해? 아군 전설이 교전 중입니다. 가자. 모르겠다. 씨. 머리가 너무 아픕니다. 지금 생각을 너무 많이 하니까 대가리가 터질 것 같은데. 자, 그래도 열심히 해볼게요. 갑니다. 골틴 아니네. 히드라 뽑는 건 맞았는데 그 플레이의 근거가 살짝 애매하거든요. 분명 빌드 테크트리 되게 잘 탔고
심리전까지 거는 것까지 되게 좋았는데 그 이후에가 없네요. 뭐 땡큐죠. 이길 수 있겠다 이번. 아, 실력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은데. 아니 저게 뭔가 액션일 수도 있어. 방심하면 안 될 것 같긴 해. 침착하게 본진 쪽 들어갑니다. 여기는 뭐 저글링 있지만 캐롤라인을 먼저 짓게 되면은 막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오케이, 방업이 됐나 보죠. 안 돼. 내가 못 잡은 거네. 아야, 하나를 좀 잡아봐. 힘들어. 사정거리가 돼 있는 건가 저게? 많이 흔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주도권을 가지고 본인이 때리는 시간이었는데 몰래멀티 발견한 다음부터 사실 좀 멘탈이 흔들린 건지 제대로 게임을 하고 있진 않거든요. 자, 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는 견지를 굉장히 잘했고. 자, 때리고 스카웃 찍고 이번 경기는 내가 널 이긴다라는 생각으로, 내가 널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해서 플레이를 해봐야겠지. 되게 잘하고 있어, 되게 잘하고 있어, 되게 잘하고 있어. 힘차게 이티야, 이티야 힘차게. 올레버티에 대한 체크를 하고 있는 건지 히타르스가 돌아다니고 있고요. 아, 지나가다 스카우트 하나 죽은 거 싫어하냐? 견제를 되게 잘하고 있거든요. 상대방이 딱히 뭘 못하게 되게 잘 견제를 넣고 있는 상황이라 되게 좋아. 아, 경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니 뭐 상태창에 뭐 안 떠가지고 뭐지 이랬는데 고맙습니다. 침착하자 이티야. 침착해 침착해. 견제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이대로만 좀 진행하면 될 것 같아. 중요한 건 이제 본진에 대한 드랍 대비 요 부분에를 신경을 써야겠죠. 3cm 감자님 구독 감사합니다. 아, 구독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하이브를 안 간다? 멀티를 안 한다? 드랍일 가능성이 90%예요. 거의 드랍이에요. 그러니까 안 할 이유가 없잖아, 그치? 근데 안 할 이유를 찾으면 굳이 드랍인 거지. 너무나 갑자기 프로브로, 아니 셔틀로 데려가죠. 야, 아까는 씨 뭐 타지 말라고 해도 타더니. 자, 히드라 진짜 많이 뽑았어요, 그죠? 이거는 여러분들도 알고 저도 아는 사실인데 히드라 진짜 많아요. 저 히드라 많은 거를 무시하고 움직일 수가 없어. 무조건 대비해야 돼. 어디든 여기든 저기든. 그래서 막기만 하면 이긴다라는 생각. 드랍이죠. 제가 말했죠? 90% 80-90% 드랍이라고. 웬만한 드랍입니다. 웬만해서. 몇 개 내렸냐? 두 개 내렸어요? 그만해 이 새끼야 지혜제. 정확한 예측, 정확한 근거로. 으, 야!
아! 배틀크루즈 가동 완료. 느긋하게 갑시다.